안녕하십니까. 2023년 7월 1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. 몇 가지는 재판으로 넘어갔고 몇 가지는 아직 수사 중이죠. 재판으로 넘어간 거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.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. 백현동 용도 변경 이 부분이고. 그 다음에 성남FC의 배임죄. 그 다음에 대장동 배임죄. 뭐 이런 거죠.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 백현동 용도 변경 의혹 이 부분하고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뭐 여기에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정자동 의혹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정자동 의혹은 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도 뭐 막바지 백현동 수사는 뭐 막바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언론 매체들과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뭐 이런 데에서 저도 사실은 뭐 대략 한 5월 말이나 뭐 6월 뭐 이 정도면 끝나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모두가 빗나간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볼 텐데 조금 전에 이제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지금 요즘에 계속 조사하고 있거든요. 거기서 얻어낸 진술이 그 백현동 인허가 업무는 성남시 당시 윗선 지시로 이루어졌다. 그래서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이 인허가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. 이런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. 이런데 이 정도 단계면 이거는 뭐 백현동 수사의 거의 초기 단계 아니겠습니까? 왜 그러냐면 보세요.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고 있던 대체적인 그림은 바로 그 백현동 그러니까 그게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부지죠. 그 부지를 샀던 시행업자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바울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부지를 사고 용도를 몇 단계를 변경하려고 하니까 성남시가 안 움직이고 뭐 식품연구원 직원들을 동원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를 동원해도 잘 안 되고 왜냐면 모든 권한이 성남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하려는데 안 되니까 그 성남시 일대에서 허가방이다 이런 소문이 난 김인섭 씨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이 사람을 2005년 1월에 영입을 하죠. 아니 2015년 1월에 영입을 하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영입하고 나서부터 술술술 모든 게 다 풀렸다.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. 뭐 이런 거거든요. 뿐만 아니고 인허가 용도 변경 4단계 상향. 그 다음에 허가 받고 나서 임대주택 비율이 원래 조건은 임대주택 100%였는데 그거를 점점 줄여서 임대주택 10%로 90%의 임대주택이 날아가 버렸습니다. 그 다음에 기부채납 내용도 처음에는 R&D 건물 뭐 이런 걸로 했었는데 R&D 용지 뭐 이걸로 대폭 그러니까 시행업자한테 이익을 주는 형식으로 뭐 이렇게 이제 인허가가 진행이 됐었죠. 그러다 보니까 뭐 뻔하다. 응? 여기는 틀림없이 아마 비자금 저수지가 또 있을 것이다.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수사의 시나리오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나온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 자, 이 과정에서 4단계 용도 변경, 뭐 임대주택 비율 축소 뭐 이런 것 등을 이용한 그러니까 결국은 배임죄. 왜냐면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이 3,300억 원이라는 이득을 가져갔거든요. 그럼 그 중에 일부를 사실은 공익 환수를 했어야 되는 거죠.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.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배임, 임무를 배반했다. 뭐 이거는 충분히 입증이 될 걸로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 위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산지를 깎아낸 비탈면 높이가 대략 15m 이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아시아 디벨로퍼는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옹벽에다가 붙여서 건물 일부인 것처럼 근데 그걸 성남시가 용인했다. 이것도 이제 산지법, 산지관리법 위반이다. 여기다가 뭐 건축법 위반, 뭐 이렇게 되는데. 아니, 이거 수사하자고,
그동안의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썩했는가? 검찰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감, 대단히 실망할 수 있는 결과다. 전부 다 실제 여기까지밖에 안 됐다면, 지금 백현동 수사가 뭐 거의 끝나간다고 하는데,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무슨 얘기냐면, 문화일보에 나온 것처럼 윗선 지시로 이루어졌다면, 윗선이라는 게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인데, 이 지시로 이루어진 거는 뭐 그건 기초 단계부터 다 알고 있었던 얘기 아닌가요? 그런 점에서 본다면, 자, 그래서 당초에는 5월 내지 6월이면 이 수사가 이제 끝나고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. 그러면 그때쯤에 2차 체포동의안이 오지 않겠느냐. 그리고 더군다나 수사의 본질은 이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로 회장이 김인섭 씨를 통해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한테, 정책보좌관한테 뭔가 뇌물이나 뇌물 약속을 해줘서 대장동처럼 비자금 저수지가 있는 것 아니냐. 이건데 여기까지가 전혀 지금 현재 문화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거기까지 근처까지도 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. 이런 거거든요. 뭐 저도 물론 5월 뭐 말 6월 뭐 이때를 체포동의 2차 체포동의한 시기로 예상을 했었고, 물론 그 이후에 점점 늦어진다 이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, 현재 그 정도 기대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치는, 그러나 백현동 수사 뭐 초기 단계의 흐름 방향은 일단 뭐 윗선 지시 뭐 이런 것까지는 좋다. 그래서 제가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늦어도 너무 늦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마 이렇게 늦게 되면, 그리고 이제 그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뭐 8월쯤에 정진상 전 실장을 소환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렇게 보면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은 뭐 정기국회나 아니면 그 훨씬 뒤로 늦어지거나 아니면 소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.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. 정진상 전 실장이 지금 그렇잖아도 보석으로 풀려나와 있는데, 아마 검찰에 불려가서 아 이거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로 본인이 이거다 저 아랫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. 그렇게 인정할까요? 저는 인정 안 할 거로 봅니다. 전면 부인하겠죠. 자기네들이 손 쓴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거는 절차가 이렇게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거의 100%라고 보여지면, 결국은 또 성남시에 있는 일선 그 실무 공무원들과 정진상 전 실장 간에 뭐 지시를 받았다, 아 지시한 적 없다 이런 진실 공방의 국면으로 넘어가면 그것만 해도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흐르지 않겠는가. 거기에 뭐 공문 같은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, 그 공문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, 그게 없다면 결국 또 증거 없는 말만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결국 이 수사도 그러면 정진상에서 또 벽에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, 이런 우려가 나올 수가 있겠다. 지금 백현동 수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.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또 장벽을 맞는 것 아닌가. 그런데 일단 여튼 성남시 실무 공무원들은 여튼 윗선 지시라고 하니까, 그 윗선 지시는 결국 윗선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대가를 받고 이 백현동에 대한 용도 변경이나 임대주택 비율 축소 같은 걸 해줬는가. 이거는 백현동 수사가 거의 초기 단계에서 헤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나 방향은 뭐 크게 지금 틀린 방향은 아닙니다. 뭐 그건 우리가 그리고 있던 시나리오죠. 윗선에서, 그러니까 이재명, 정진상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정바울, 김인섭을 통해서 무슨 부탁을 받고 어떻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, 그거를 아랫사람 성남시 공무원한테 지시를 해서 해줬다 이거거든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, 정진상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줬느냐, 이게 수사의 핵심인데 수사가 지금 여기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. 이런 걸 보면 아, 이 백현동 수사도 갑자기 좀 불안해지죠. 제대로 수사로 밝혀내지 못하는 것 아닌가
근데 뭐 그거는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하고, 일단 이 진실의 방향, 가리키는 방향은 뭐 그렇게 그 완전히 잘못 짚은 것 같지는 않은데, 그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리다. 이런 거는 좀, 아, 기대에, 검찰 수사가 너무 기대에 못 미친다. 그래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.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, 그 조금 더, 좀 속도를 내서, 검찰 수사가 진전이 되기를, 기대해 봅니다. 지금 현재 문화일보에 나온 이런 정도의 수사 속도라면 이 수사는 연내에 끝내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. 거의 연말쯤 가야 이재명 대표 소환할까 말까 정도 되는 것 아닌가.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다. 근데, 물론 뭐, 이렇게 일단 그 백현동 배임죄, 산지관리법, 뭐 건축법 위반 이런 걸로 그 실무자들을 일단 구속시켜 놓고,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윗선, 이재명 정진상, 뭐 본격적으로 수사한다,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, 그러기에는 이건 너무 지금 이 속도가 처지고 있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조금 더 검찰이 좀 분발을 해서, 사실은 그 이 수사는 글쎄요,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김인섭 씨한테 뭐 적어도, 그러니까 김인섭, 정바울 이 사람한테 적어도 2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안긴 건데,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졌을까? 믿어지지 않죠.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의 정말 보다 속도 있는 진전, 수사 진전, 이런 걸 한번 기대해 봅니다. 고맙습니다.